제가 읽는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이 성경 구절에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싸우는 것이요 이기는 것이다. 참으로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믿음을 너무나 쉽게 강대상에서 선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싸운다는 것, 이긴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죽기까지 충성하라. 이 세상과의 전쟁과 영적인 전쟁과 이 영계의 전쟁이라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목숨을 내놓아야 이기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그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나를 따라오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봤을 때 참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우리는 전쟁을 해야 하고 그 전쟁에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믿음의 본질은 이기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이것이니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패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진다면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었다면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넘어졌다면 아 믿음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구나 성령이 아니었구나 이것은 나였구나 이것은 인간이었구나 이것은 세상이었구나 이것은 심리학이었구나 이것은 기복주의였구나 이것은 전통적인 생명의 성령에 의한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구나 하면서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일어나서 다시 우리는 제자리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싸운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시대는 믿음을 회복하는 시대, 믿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기시는 분인지 그가 십자가와 피를 통해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피의 싸움, 순교의 싸움, 십자가의 싸움, 내가 죽고 나를 부인하는 싸움, 남을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나를 이기는 싸움, 영의 싸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부터, 목사부터, 내 자신부터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하는 본보기를 보여주면 교인들도 그 본보기를 따를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들이 싸우는 그 싸움이 육의 싸움이요, 혈의 싸움이요, 욕심의 싸움이요, 인간적인 싸움으로 싸웠기 때문에 모든 교인들도 같이 흘러서 영적인 싸움이 아니라 세상적인 싸움, 인간적인 싸움, 세속적인 싸움을 함으로써 도대체 교회가 무슨 싸움을 하는 건지 참으로 저부터 회개하면서 교회가 회복되어 영적인 싸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적인 진리요 영적인 법이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법대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죄의 법을 따르게 되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르게 되면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법을 따라서 나의 법을 따르니까 내가 지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이길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일곱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이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일곱 교회에 이기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든 교회를 다 얘기한 겁니다. 이 일곱 교회 안에는 지금 현재의 모든 교회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잘 나가는 교회, 못 나가는 교회, 잘하는 교회, 못 나가는 교회, 기복주의 교회, 심리학주의 교회, 전통주의 교회, 율법주의 교회, 신비주의 교회, 뭐 어떤 교회를 하든지 이 일곱 교회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우리가 어디 있는 것을 아십니다. 그곳에서 일어나서 이기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대로 진리대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교회는 이기게 되리라. 이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고 나의 욕심을 이기고 나의 생각을 이기고 사탄에게 잡혀서 힘들어하고 죽어가고 치유되지 못하는 그런 교인들의 그런 악한 영들을 이기는 그러한 꼭 목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이기는 그러한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따르는 그러한 이기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곱 교회에게 이기는 교회가 안 된다면 너희들은 구원을 완성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장 7절에 보니까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나무를 주어 먹게 하리라. 2장 11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이 무슨 옷이죠? 구원의 옷입니다. 아니 뭐 구원의 옷을 안 입었나? 입었죠. 근데 뭐 또 흰옷을 주신대요? 그 옷이 더러워 죽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7장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 대환란을 통해서 그 혼을 어린 양의 피로 다시 씻잖아요. 참 이 시대에 어려운 대환란이 오고 있습니다. 혼돈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 혼돈의 시대 때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과 싸워서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더러워진 나의 옷을 씻는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며 개역한 글은 흐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나왔는데 원문을 보게 되면 blot out 지워서 제거하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영어 성경에는 blot out이라고 되어 있죠. 또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21장 맨 끝에서 다시 또 랩업하면서 21장 7절 이기는 자는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시작한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받은 그 구원이 그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 그 구원을 완성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지막 때 이 어려운 혼란 시기에 우리는 이김으로써 우리가 이기려면 다 버려야 돼요. 경주자가 그러더라고요. 올림픽에서 실력이 좋은 것과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건 또 천지 차이에요. 아무리 잘해도 금메달 따는 거는 그거는 정말 하늘이 도와야 금메달 따는 거죠.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려면 우리가 경주에서 이기는 자가 되려면 다 버려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이것도 채우고 양다리 걸치고 다 했지만 이제 이 혼란의 시기에서는 우리가 이기려면 다 버려야 합니다. 목사는 욕심을 버려야 되고요. 교인 숫자, 헌금, 모든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다 버려야 이기는 자가 됩니다. 교인들도 버려야 되고요. 저도 버려야 되고요. 아직 버리지 못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헤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버리는 자만이 자유하게 되리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림으로써 참으로 자유해서 아 목사님의 얼굴과 그 말에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런 소리를 듣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저와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싸움을 해야 되는데요. 세 가지 싸움. 첫째는 거짓과 싸움을 해야 합니다. 거짓과 싸움. 진리를 위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기복주의를 가르친다. 그건 50% 거짓말입니다. 이단은 100% 거짓말이에요. 근데 100% 거짓말보다 50% 거짓말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게 10% 거짓말입니다. 5% 거짓말입니다. 이런 거짓말은요 진리와 너무 비슷해서 그냥 속아 들어갑니다. 그게 나중에는 확 변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거짓을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교회 안에 거짓과 어떻게 싸우는가? 우리가 교회 밖에 거짓과도 싸워야 되지만 솔직히 교회 밖 세상의 거짓은 우리와 상관할 바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거짓은 교회 안의 거짓. 왜냐하면 교회 안에 성도들의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이 거짓 중에서도 이 10%, 5% 거짓은요, 진리와 너무 비슷해서 그냥 빨려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조금 그냥 기복주의를 조금 들여갖고서 이렇게 하면 축복받습니다, 잘 됩니다 하면은 사람들이 귀에 즐겁고 귀에 좋으니까 이게 그냥 빨려 들어가면서 이게 완전히 마귀에게 잡히는 그런 거짓을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자, 그럼 거짓과 어떻게 싸우는가?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설득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하여 우리가 진리를 선포할 때 어둠이 도망가고 빛을 비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짓과 싸워야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가 거짓과 잘 싸웠습니다. 이단과 잘 싸웠습니다. 틀린 것과 잘 싸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칭찬하셨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가 잘못한 것이 그 다음 싸워야 할 것을 잘못했습니다. 두 번째, 자기와 싸워야 합니다. 자기와 싸워. 자기와 싸워서 나의 안에 있는 욕심이 무엇인지, 내가 나의 인간의 의의가 있는지, 내가 정말 내 자신을 부인하는지, 우리가 이기려면 내가 부인이 돼야 돼요. 내가 커질 때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작아지는 겁니다. 내가 작아지고 작아져서 내가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자유롭게 나를 통해서 승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죽을수록 나는 강해지는 겁니다. 내가 내 자아가 커질수록 나는 형편없이 망가지는 겁니다. 주님은 떠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잘해야 될 것, 우리가 항상 애써야 될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나의 생각과 전혀 반대거든요. 나는 육신적인 생각을 하지만 말씀은 영의 생각을 하거든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 때는 나와 부딪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깨지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항상 나를 부인하고, 바울 사도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자기를 채찍질했다. 나와의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나와의 싸움을 해야 하는 거죠. 근데 바울 사도는, 저 바울 사도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는 자기와의 싸움을 안 하고 자기의가, 그러니까 이단과 싸우면서 잘하니까 교만이 들어가고 자기의가 들어가고 나는 대단하네 하다 보니까 자기가 교만해져서 자기와의 싸움에 실패함으로 가장 본질적인 것을 에베소 교회가 잊어버리죠. 첫사랑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아무 싸움도 안 하셔도 됩니다. 한 가지만 잘하세요. 자기와 싸움만 잘하시면 여러분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 번째 싸움, 저는 세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세 번째 싸움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자,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고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택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마귀와 싸워주십니다. 자, 무슨 생각이 나죠? 야곱의 기도가 생각이 나잖아요. 야곱이 약복관계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어느 기도를 많이 하시는 집사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여쭤봤대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스포츠가 무엇입니까? 물어봤대요. 아니 뭐 별 물어볼 게 없어서 그런 걸 물어보셨는지. 예.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퀘스천은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가 씨름이다, 이게 씨름이다, 예, 씨름이다. 이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리게 되면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게 되면, 즉 기도의 씨름을 통해서 영의 세계가 열리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마귀와 이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 마귀를 찌르게 되는 거죠. 적그리스도라도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참으로 약간 아이러니한 말인데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 그 야곱이 막 그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다는 창세기를 보게 되면, 이는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게 창세기 32장 28절인데요.
사람들과 하나님과 더불어 이겼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목사로서 가장 무서운 게 사람들입니다. 교인들이 가장 무서워요. 네. 교인들이 마음이 변할까봐 그냥 손을 두 발 두 손을 다 빌면서 비유를 마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쫀잔한 인생. 네. 또 어떡해요? 네, 어떡해요? 이민 목회는 뭐보다 선교보다 힘들다고 하던데. 네. 살고 죄송합니다. 말이 좀 이상한 대로 흘러가는데 예. 사람들을 이기지 못하겠더라고요. 무서워요. 근데 하나님을 이긴 자는 사람을 이깁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도 하나님과 이겨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목사가 언제 될지 아득합니다. 아득해요. 예. 아, 근데 이제 하나님 그 영적인 기도에서 승리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이라는 뜻을 다시 한번 주석을 보았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야곱이라는 건 간사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발뒤꿈치를 치고 나왔다. 간사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런 목회자로 살다가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게 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뭐예요? 통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거예요.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하나님, 엘 하면 하나님이잖아요. 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한다. 또는 다른 뜻을 보니까 하나님처럼 통치한다. 자, 이 뜻은 무엇이냐? 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통치하신다. 그러면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고 사람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는 바로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다.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싸우잖아요. 진리를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특별히 싸움을 잘합니다. 예. 싸움하면은 하여튼 잘 싸워요. 예. 근데 이게 싸우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 아니라 혈과 육의 싸움이더라고요. 이게 진리의 싸움이 아니라 감정의 싸움이더라고요. 무엇이 옳고 그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기분,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편이 중요하더라고요. 감정 싸움, 편 싸움.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지금 한국교회가 싸우는 그 싸움은 마귀의 형상을 받고 마귀의 형상을 따라서 서로가 다 망하자, 죽자 하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인간의 싸움, 이 혈과 육의 싸움, 감정의 싸움 이것을 버리시고 기도하는, 내 자신을 채찍질하는 영적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과 싸워야 할 사람이 왜 형제와 싸웁니까? 불쌍한 그 형제.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면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인상이 됐을까요? 참으로 우리가 마귀와 직접 싸우려고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는 영적인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마지막 때 참으로 혼란스럽고 혼돈되는 이 시기에 지금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공권력과 싸우고 있잖아요. 싸우고 있고 또 한국은 어저께 제가 인터넷 보니까 목사님이 한국은 전체주의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한국만 전체주의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전체주의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 저는 이럴 때 우리가 공산주의를 미워합니다. 민주주의가 우리 기독교에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념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민족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선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는 잘못된 것을 말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혈과 육의 감정의 싸움은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이 시기 때 저는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시대가 혼란스러운가?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심판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심판이다. 예.
그다음 세 번째는 뭔지 모르겠는데요. 예,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심판이다. 자, 그래서요, 저는 이러한 상황이 접했을 때 제가 머리에 딱 떠오른 게 있습니다. 이제는 목회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제가 아는 LA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이 한국으로, LA에서 뜨면 한국 가는 거예요. 그것이 목사들의 꿈입니다. 저같이 조그만 교회를 해서 잘하면 중형교회를 가는 겁니다. 중형교회로 잘하면 큰 교회를 가는 겁니다. 큰 교회에서 잘하면 대형교회를 가는 겁니다. 이게 목사들의 꿈입니다. 그 꿈을 꾸고 저도 살아왔죠. 그러나 참으로 그것이 헛되고 헛되고 그것이 마귀의 형상을 닮는 것이다 하는 것은 저는 깨닫고 모든 헛된 것을 버리고 한 명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과 싸우며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뭐 아직도 멀었죠. 아직도 멀었죠. 자, 그래서 제가 제 후배가 그 교회에 이제 부목사로 이래서 아, 그 한국으로 간 그 목사님 어떻게 잘 지내시냐니까 지금 모든 대형교회 목사님들과 경쟁해서 지금 잘 이기고 있대요. 아니, 무슨 경쟁을 하는데? 그러니까 건물 경쟁이래요. 대형교회는 일단 대형교회 목사가 되면 건물 경쟁을 한대요. 정말 할 일 없구나. 정말 대책 없는 인생들이구나 하는 거를 제 자신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건물 있으면 뭐해? 이제 아무도 예배도 못 드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에 목회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건물 교회에서 가정교회로. 가정교회로. 그 다음에 신세대 교회에서 초대교회로. 그 다음에 인간적인 조직의 목회에서 성령 목회로. 그 다음에 사랑을 높이는 목회에서 정말 가난하고 상처받은 영혼을 찾아가는 그러한 목회로. 예전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는 이때에 헛되고 허황되고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런 목회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본질적인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목회로 회개하며 돌이키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던 주의 종들이 여기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제 이 혼란의 시기가 갖고 오는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심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본질적으로 타협하지 않는, 물질을 따르지 않는, 세상의 세속적인 것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회개가 교회에서부터 있어서 더 이상 우리의 싸움이 정말 이 세상적인 세속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